지난 10여일 동안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상공을 훑어지나가던 중국 풍선 같은 기구. 자, 그런데 미국이 최근 격추한 4개의 미확인 비행체 가운데 3개가 중국 정찰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미확인 비행체 격추 과정에서 40만 달러 미사일을 오발한 미군들의 이러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망신살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3개의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구체적인 징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격추한 4개의 미확인 비행물체 중 3개는 무해하고 상업용 또는 연구단체와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빙빙 돌려서 한 말이지만 한마디로 격추시킬 필요가 없는 물체를 격추시켰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달 들어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알래스카 항공에서, 그리고 11일에는 캐나다 유콘 상공에서, 또 12일에는 미시간주 휴런 호수 상공에서 각각 미확인 비행물체를 사흘 연속 격추했는데요. 자, 이중 지난 4일 격추한 것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미확인 비행물체 격추 과정에서 미사일 오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미시간주 휴런호수 상공에서 비행체를 격추할 때 발사했던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호수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자, 당시 사용했던 미사일은 미군의 대표적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인데요. 자, 이 미사일의 가격은 한 기당 최소 4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 전투기가 별다른 무장을 하지 않은 거대한 물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40만 달러 상당의 미사일을 낭비한 것입니다. 일단 미국이 미확인 비행물체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나머지 실수까지 연발한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 내 언론들 역시 어제 커비 백악관 조정관과 또 밀리 합참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미확인 관련 보도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에 따라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사태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물론 미국은 지난 4일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물체를 격추한 것과 관련해 그 잔해를 수거해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그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대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자, 결국 이에 따라 미중 간,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 풍선이 확인된 직후 베이징 방문을 취소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독일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오와주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선까지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네, 아이오와주 의회에서 지난주 발의된 SSB 1145 법안. 자, 만일 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오와주에 소속된 학교 관계자들과 또 교직원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 이외의 성별이나 또는 그 별명으로 아이들을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또이 법안에 따르면 호칭 규제 이외에도 성 정체성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 설문조사, 또 교회 활동이나 홍보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킴벌리 레이너즈 공화당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이 언급 금지법과 또 텍사스에서 올해 초부터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교육금지법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이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에 이어 이제 아이오주까지 3개주를 포함해 공화당이 득세한 주 정부들은 교육기관의 성 다양성 교육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책 위반자들, 주로 공화당 인사들인데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헤이븐 대학 심리학 교수인 멜라니 월시 백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아이오와주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IT 국가, 이 IT 국가의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 미국인과 미국 영주권자 4명이 추가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연방 요원들은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스 전 IT 대통령 암살에 관한 혐의로 미국인 2명과 또 미국 영주권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로써 미국에서 모이즈 전 IT 대통령의 암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안토니오 인트라구와 또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아르칸겔 프레델 오티스 두 사람은 미국 영토 밖에서 살인과 납치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이즈 당시 IT 대통령을 축출하고 또 다른 IT 국가 정치인인 크리스 티앙 사농을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크리스티앙 사농이 만일 권력을 잡게 된다면 IT 정부 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해 그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인 금융가인 월터 벤터밀러는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프레데릭 버그먼은 모이즈 전 대통령 제거 작전에 쓸 방탄복 등을 IT 국가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CTU Security라는 경호회사를 운영하던 인트라고와 오티스 두 사람은 모이즈 전 IT 대통령 암살 석달 전인 2021년 4월 이 모이즈 대통령을 사나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나우로 대통령을 바꾸고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CTU Security, 경호회사가 이 보안 경력과 그리고 장비 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IT 정부로부터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벤터밀은 이들의 계획에 동의했고 17만 달러 규모의 신용을 제공했으며 IT에 있는 공범자들에게 돈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인트라고와 그리고 오티스 두 인물은 계획 실행을 위해 콜롬비아 전직 군인 등을 20명 남짓 용병으로 고용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모이즈 대통령 암살 한달 전인 2021년 6월 사농이 IT 헌법상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자 이들은 전직 IT 대법관을 대체 인물로 또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애초 계획은 모이즈 대통령을 외국으로 납치하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직접 살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살해 하루 전인 7월 6일 모이즈 대통령의 집 근처에서 만나 용병들에게 무기를 나눠줬고 모이즈 대통령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자, 이에 관련해 현재 미국 검찰은 지난달 IT계 미국인인 사농 등 4명을 체포한 바 있는데요. 또 앞서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마리오 안토니오 팔라시오스와 3명 등에 대해서는 체포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IT는 지난 2019년 모이즈 대통령의 이처럼 갑작스러운 암살에 따른 권력 공백으로 매우 극심한 혼란 상황에 빠져 있으며, 지금도 길거리에서는 무장폭력단이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는 등 사실상 국가 기능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들도 테슬라 차량 등이 전기 자동차들 많이 타시고 계시는데요. 이 사고 시 화염에 뒤덮이거나 또는 이 자율주행 기능의 오작동 문제 의혹 등에 이어 자, 이제는 이 전기 자동차가 해킹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보안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모터, 또 크루즈 컨트롤, 브레이크 등그 모두가 반도체와 프로그램 등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매일 충전을 하게 되면서 그 충전망과 정보 등을 주고받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사나 판매사, 통신회사나 와이파이 무선망 및 심지어 사용자 휴대폰과도 무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각종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온라인에 연결돼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해킹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데요.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을 수많은 전기 자동차에 감염시켜 돈을 요구하면서 이 차량 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최악의 경우 배터리를 과열시켜 불을 내거나 또는 차량의 가속과 브레이크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큰 지적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미국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기에 지난 10월 전기차와 부품 그리고 충전기 제조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져 보안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수단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와 프로그램으로 모든 작동 과정을 제어하기 때문인데요. 자, 개솔린으로 가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전자장치가 많아도 150개를 넘지 않지만 전기차는 무려 3,000개를 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조사가 주기적으로 무선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그 우려의 대상입니다. 해커가 업데이트에 개입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주입한다면 수십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동안에도 차량의 배터리 상태 등 각종 정보들이 충전기 회사나 전기 회사들에게 오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충전기들 일부가 보안 장치가 매우 미흡해 해커들이 랩탑 등을 직접 충전기에 연결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충전기에 연결된 전기자동차에 악성 프로그램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일단 충전기 하나만 감염시킨다 해도 모든 충전기를 확산시켜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전력망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충전기를 통해 차량을 감염시켜 해커가 자신 차량의 충전 비용을 다른 차량에 떠넘기거나 또는 차량의 전기장치를 아예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충전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문제는 가정에서의 차량 충전기 역시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또는 스마트폰 앱, 기타 무선 통신망에 연결돼 있어 해킹 위험이 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업체들이 공동으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규제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도 강력히 요구되는데요. 자, 이제 전문가들은 전기차 업계와 또 연방의회가 충분한 보안책을 의무화하기 전에 대규모 전기차 해킹 사건이 발생할 그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